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 프로야구에서 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기아가 그 16승 6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오늘은 광주에서 삼성과 맞붙고 있는데 또 오늘도 EMR 현재 9-1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기아가 전신 해태 시절에는 네. 그 9차례 한국 시리즈를 제패했지만 네. 또 기아로 간판을 바꿔 난 뒤에는 또 2009년이 마지막 우승인데요. 네. 올해는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8년 됐군요. 우승한 지 그죠? 네, 맞습니다. 계기가 뭘까요?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게 된 계기가? 네, 아무래도 그 강력한 선발진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네. 또 헥터와 양현종, 태띤, 임기영 그 선발 4명이 네. 그 무려 13승을 합작했고요. 네. 또 평균 자책점은 1.50입니다. 그리고 양현종과 네. 태띤은 좌완이고요. 또 헥터는 오른손 정통파, 그리고 임기영은 사이드암이라서 또 3연전에 그 다른 유형 투수들이 나와서 네. 상대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아유, 평균 자책점이 1.50이면 거의 뭐 점수 안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별명이 있습니까? 기아에? 네, 사실 지난해 두산의 선발 투수 4명이 네. 70승을 합작하면서 네. 또 판타스틱 포라 불렸는데요. 네. 또 올해 기아 선발진 투수진은 또 크레이지 포라 불리기도 하고 네. 또 광주가 연고지다 보니까 그 전라도 사투리를 써서 네. 또 조아불어 포, 그 겁나불어 포라 불리기도 하고요. 네. 또 과거에 그 해태 왕조로 이끌었던 그 선동열, 조기현, 이강철 같은 또 선발진을 떠올리는 예. 올드팬들도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소식을 이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식, 우리나라 선수들 좀 소개해 주시죠. 이런 소식. 네,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오늘 미네소타와 홈경기에서 예. 또 5타수 3안타 3타점 그 3득점 그 맹타를 휘두르면서 또 14-3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네. 6회에는 중전 안타, 8회에는 그 3루타와 그 3점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네.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전에서 4타수 1안타를 치면서 네. 최희섭, 추신수, 강정호에 이어서 또 메이저리그 한국인으로서는 또 네 번째로 대간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 이 프로야구 1부 리그에 들어가서 뛴다는 거는 정말 야구의 신들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한 비유신데. 두꺼운데,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네. 또 그 김현수 선수가 올해 2년 차인데 또 네. 대간타 고지를 밟으면서 또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계속 몸 관리 잘하면서 선전하길 부탁드리고 이제 영국을 한번 날아가 볼까요? 요즘 첼시 감독이 좀 뭐 주목을 받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올 시즌에 또 25승 3무 5패로 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또 FA컵 결승에도 올라있는데요. 그 사실 첼시가 지난 시즌에 10위에 그쳤는데 네. 그 이탈리아 출신 콩테 감독 부임 후에 네. 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하고 이탈리아 대표팀 이끌었던 감독 그 감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했고요. 예. 또 쓰리백을 기반으로 한 그 효율과 역습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터치라인을 쉼없이 뛰어다니면서 네. 또 선수들과 팬들에게 또 열정을 불어넣으면서 또 명지휘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그 관람 경기에 시즌 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모두 시즌 티켓이 있고요. 예. 그 뭐 미국이나 잉글랜드처럼 이렇게 또 시스템을 따와서 네. 그렇게 하는 구조인데 예. 사실 잉글랜드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시즌권이 또 굉장히 비싼데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그렇게 가격 차가 많이 낮은 이렇게 차이가 그 잉글랜드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런 시즌 티켓도 상당히 이 경기 발전 향상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에서 축구를 우리나라를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두려워하는 건 맞지만 곧 따라잡겠다 이런 각오도 대단한 것 같은데 중국 프로축구에 우리 감독들도 많이 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중국 프로축구가 예. 그 시진핑 주석 후에 축구의 굴기라고 해서 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그 현재 일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최용수 장수 감독 그리고 또 장혜룡 충칭 감독, 그 박태하 엠벤 감독이 있고요. 네. 또 그 지난 시즌까지는 또 일부 리그에 잔류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경질설에 휩싸인 감독들도 있습니다. 예, 요즘 대학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 학생들을 뽑을 때 특기생 뽑을 때 이제 성적도 보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공부도 잘해야 되겠어요, 그죠? 정말 선수들도.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와 고려대가 예. 또 2021학년도부터 네. 또 그런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중3부터인가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그런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중앙일보 박민 기자는 스포츠 전문 기자인 걸 제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건데 대본에 없는 질문들을 한 서너 개를 해드렸는데 그대로 막힘없이 답을 해주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령한 것 같습니다. 이 보호무역지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사문화됐다시피 했던 평가받았던 무역 확장법 이게 영어로 말하면 Trade Expansion Act라고 그래서 1958년부터 입법화가 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법은 1962년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32조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계 특히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은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미국 무역정책 총괄하는 장관이 상무부 장관입니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 예, 통상정책은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입법은 의회가 당연히 하죠. 예. 예, 법의 집행을 행정부, 네.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정책의 집행과 관련되는 그 기능들이 네.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상무부, 네. 재무부 같은 경우 환율 조작을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슈퍼 스페셜 301조 같은 경우에는 USTR 미 무역 대표부.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경우에는 네. 미 무역위원회 ITC라 그러죠. 예. 예, 여기서 관할하고 예. 그 외 나머지 부분을 또 상무부에서 관할합니다. 국방부도 관할하죠. 네, 국방부도 걸쳐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상무부 장관이 예.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네. 법 집행과 네. 관련해서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미무역 확장법 예. 232조를 꺼내든 네.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무역정책 총괄하는 그 상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철강, 네. 반도체, 조선, 알루미늄 산업은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보호받을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른바 6대 핵심 산업을 예. 언급을 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32조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다시 말해서 232조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예. 국가 안보의 무역이 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무역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예. 관세를 매긴다든지 수입 규제를 한다든지 네.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6개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아마 뭘 넘기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제가 책상 위에
예, 교수님도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메릴랜드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로우 그래가지고 네, 네. 이 국제법 관계되는 저널에 나와 있는 232조 무역 확장법 232조 논문을 제가 하나 펼치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네, 잡음이 네. 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무역 확장법 232조를 트럼프가 왜 꺼내들었습니까? 그러면 뭐 이유가 분분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무역 확장법 232조는 미국 행정부 중에서도 네. 상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이걸 하라고 지시를 한 셈이죠. 왜 예. 그러냐면은 예.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이른바 네. 통상정책 7단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미 거기에도 예. 상무장관에게 지시해서 불공정 예. 무역 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겠다. 네. 뭐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작년 10월일 겁니다. 그 이른바 집권 후 100일 동안에 그 액션 플랜을 만들어 발표를 해요. 네. 거기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예. 이미 공략했던 이미 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이제 네. 발표하고 그 이 100일 동안의 액션 플랜에 맞춰서 예. 상무장관이 자기 관할에 있는 232조를 꺼내든 셈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예. 그 앞에서 우리 이현 교수께서 이미 의회가 통산에 관련 여러 가지 최종문 또 조항을 갖다가 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미 의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미 의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 기업들도 또는 개인 당사자들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에 이 네. 법을 뭐라 그럴까 제소할 수 있다. 이 법을 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 개별 기업이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사실상 미국의 그 안보에 관련된 무역 확장법은 경제에 관련 안보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촘촘히 다 읊어놨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예. 후폭풍 내지 반작용도 같이 고려를 해야죠. 왜냐하니까 네. 이런 지금 232조를 꺼내던 이유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아. 주공 방향이 중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구체적인 어떤 그 데미지가 갈 경우에는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흔히 일각에서 이야기한 그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죠. 예. 상당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규제큐티브 오더라고 해서 행정명령에 지금 서명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는 자기 공약사항이니까. 예. 결론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네. 하겠다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뚝 따라서 가다 보니까 1955년에서 81년 사이에 무역 규제를 실제로 한 걸 보니까 뭐 코발트, 그다음에 실크, 그다음에 나무로 만든 배, 뭐 별의별 것, 사소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네. 이런 무역 규제에 관련되는 각종 그 지금 걸려 있는 것이 24건이나 되죠. 아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FTA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렇죠. 예. 그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네.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이 제기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작년에 철강 같은 경우에도 냉열 철강이나 이런 거는 6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그렇죠. 때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개별적인 이런 제재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각종 이런 공적인 개발이라든가 예. 이런 품들이 건설품이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네네. 가운데 철강 수요가 늘어날 거고 예. 그렇다고 할 때 중국산 값싼 철강이 네.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들어오면서 기존의 미국 내의 철강업계에서 바짝 긴장을 하면서 예. 각종 로비를 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철강은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런데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겨서 중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철강하고 관련 있는 게 조선과 자동차 산업인데 주로.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이 결국은 자국의 안보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과 이 군수 산업 중에서 함, 이, 뭐, 건조할 수 있는 조선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한미 FTA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오히려 그 네. 무역 적자 규모가 두 배 더 늘었다. 2012년 네. 이전에는 111조였는데 지금 이게 287조가량인가요? 더 두 배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사실입니까? 상품만 놓고 보면은 예.
수출이 두 배 넘은 건 사실이죠. 예. 반면 여기에는 이제 그 서비스 무역이 빠져 있어요. 네. 서비스 무역이 빠져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도 빠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품을 빼면은 실은 예. 상품과 서비스 쪽은 큰 불균형 상태는 아닌 거죠.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미국 쪽에서 엄살을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 엄살을 부리면서 영어로 표현하면 리뷰, 재검토하고. 네, 재검토. 리폼이라 그랬습니까? 예, 이번에 리폼이란 말을 썼죠. 예, 이 두 가지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나름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미 그 재협상 그 이름이 뭐라 부르건 이름을 네. 예. 재협상 하는 것은 일단은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말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도 그 개정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 수를 점검을 해서 예. 미리 예. 대응 대비책을 세우는 게 예.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 교수께서 뭐 워낙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좀 개정 수요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을 한미 FTA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한중 FTA도 사실상 중요한 FTA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 부분도 그렇죠.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주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차피 지금 중국과의 FTA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 일단 그 투자협정 BIT, 예. BIT를 아마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우리 같은 경우에 한미 FTA가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쪽에서 보자면은 네. 일단 농산품, 네. 농산품 쪽 그 적자가 계속 빠르게 누적돼 있고 예. 그다음에 서비스 무역입니다. 예. 서비스 무역 쪽에 예. 적자가 좀 심각해요.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 네. 세계 몇 대의 서비스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ATM 머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특히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예. 쪽에서 보자면은 예. 우리 쪽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도 쪽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그 투자 정부 그 제소 제도. 예, 예. 같은 경우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예. 기타 그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 특허 연계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제도가 네. 이미 약사법이 개정돼서 우리나라 이미 도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우리도 리뷰를 해야죠. 예. 검토를 해야죠. 이런 예. 부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리스트업을 한다면은 우리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 작업을 지금 이혜인 교수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그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네.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 환경 문제도 좀 언급을 해야 된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한때 환경 문제와 노동 문제를 가지고 네. 2011년 뭐 개정 발효를 시키니 안 시키니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중 FTA를 통해서 각종 그 위원회들이 만들어져 있고 매년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합을 하게 돼 있죠. 예. 거기서 우리가 그 테이블 위에다가 미세먼지 부분을 예. 환경 문제를 예.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거를 무역하고 링크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되는 거죠. 예. 한미 FTA, 한중 FTA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것에 이어서 나프타, 북미,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 자유무역 협정 예. 멕시코, 캐나다, 미국과 같이 있는 이것도 탈퇴 명령을 검토했다는데 이거 뭐 블라핑 카드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협방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니까 네. 이거 굉장히 이중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요. 지금 예. TPP 같은 경우 탈퇴를 했지만은 예. 미국이 모든 FTA 안 한다는 말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자기한테 유리한 건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EU하고 미국 그 이 초대형 메가 FTA를 하고 있는 게 TTIP인데 이건 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예. 그러니까 태평양 쪽은 안 하는데 예. 대서양 쪽 FTA는 그대 FTA는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철저한 미국 이기주의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예. 앞에서 그 국제 투자자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예. 쪽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미 FTA 진행할 때 많은 걱정을 하셨었는데 네네.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무역 확장법 232조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WTO에 제소할 수 있을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 제스처를 네.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는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이 되지만 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역에 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그건 얼마든지 WTO에서 다뤄볼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 가서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겠다. 세계는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된다 강조한 반면에 오히려 부유무역 쪽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미국 일자리 이야기하고 뭐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이야기하면서 환율 조작국 이야기하면서 보호무역지로 아예 그냥 뭐 명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대결 구도상에서 우리의 무역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FTA 일변도의 무역 정책은 우리도 역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네네. 왜냐하니까. 예. FTA가 반드시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논리 이미 옛날 논리 아닙니까? 네.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통상 정책의 다양한 그 수단들을 정책 꿀들을 도구들을 점검을 하고 그를 즉재즉소에 다시 재배치하고 재배열하는 그런 새로운 통상 정책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후보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후보의 말을 빌리면 예측 불가능한 산업이란 말입니다. 산업적 변화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변화를 앞두고 미국의 앞으로의 보호무역 정책, 즉 국가 안보를 모두 다 경제적 분야에 끼워 맞춰 넣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 시스템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자체를 지금 232조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같은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후보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있는데 이게 우리 주도로 가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안이 안 나와서요. 그렇죠. 지금 뭐 그 후보 진영 어디에도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혹은 한중 혹은 한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혹은 나아가서 통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데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 쪽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좀 망연하고 초당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피부에 딱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향후에 이게 한미를 비롯 한중한 EU 등 우리의 그 통상정책의 그 비전과 구도에 전략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곧 이제 어느 분이 집권할지 몰라도 곧 한미 FTA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할 그렇겠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대선이 끝나고 나면 G20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문제가 들어올 거고요. 문제는 또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미국은 의회에서 통상 관련한 협정문을 조항할 이제 인준해줘야 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한미 FTA를 개정하는 부분은 의회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의회 쪽 우리 국회도 국회도 지금 사실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직 선거에 100% 지금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배려, 고려, 그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아무도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5월 9일 날 선거 끝나고 5월 10일부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도 통상 분야에 관해서는 비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야, 우리가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 경제인데 이 통상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것은 결국은 빚장 다 열어놓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이혜인 교수 같은 좀 이렇게 통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미리미리 좀 그 대응을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인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